귀신 친구들, 안녕. 자, 오늘 만들어 볼 가방은 전에 만들었던 삼각 네트백을 응용해서 만든 삼각 네트 크로스백이라고 할까요? 요렇게 스마트폰을 놓고 다닐 수 있는 지갑과 스마트폰 정도, 이렇게 마실 나갈 때 들고 다닐 수 있게 밑바닥을 이번엔 좀 넓게 입었어요. 그리고 크로스 끈을 이렇게 달아보았죠.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사용한 실은 라피아 실한볼 들어갔어요. 물론 안다리아 실도 가능하겠죠. 그 재료 구매와 패키지 구매는 그거 뜨신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한데,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바로 만들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사슬은 8개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코를 이렇게, 첫 코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뒤에 실을 조금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처음 이 코를 포함해서 8코를 할 거예요. 참고로 바늘은 7호 3: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8개 쓰면 여기서 사슬 기둥을 하나 올려주고, 그리고 사슬 기둥의 바로 아래 이 코부터 짧은 뜨기를 한코 하나씩 진행할 거예요. 자, 사슬에다 짧은 뜨기를 할 때는 바늘 아래로 이렇게 찌르면서,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찌르면서 바늘 아래로 실이 한 줄, 위로는 두 줄이 걸리도록 진행할 거예요. 짧은 뜨기. 자, 하나, 둘.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찌르면서 위로 두 줄.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일곱 했으면 이제 이게 마지막 코잖아요. 여덟 번째. 이 마지막 코에다가는 짧은 뜨기를 세 개를 해줄 거예요. 자연스럽게 반대쪽으로 넘어가기 위함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하나, 같은 코에다가 그리고 둘, 그리고 한번 더. 셋 했으면, 자, 이걸 땡기고, 자, 했으면 이제 여기 남아있는 사슬에 남아있는 반대쪽 한 줄에다가 짧은뜨기를 한코 하나씩 쭉 진행하시면 돼요. 이 실은 감싸면서. 자, 이렇게 하나. 자, 이 실을 같이 놓고 이렇게 감싸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하고, 이 마지막 코, 여기 일곱 번째. 이 코가 처음 사슬 기둥과 첫 짧은뜨기를 했던 코거든요.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하나만 더 해주시면은, 자, 이 마지막 코도 첫 코, 마지막 코, 사슬 기둥 해서 총세 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빼뜨기는 여기. 위도 빼뜨기를 해서 1층을 완료해 줍니다. 그럼 이제 안 보이는 빼뜨기로 사슬 기둥을 올려줄 거예요.
샷을 하나 하고 살짝 들어 올리고, 그리고 샷을 기둥에 올라 있는 이 바로 아래 코, 바로 아래 여기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이 코를 앞쪽으로 끌고 나와줘요. 그리고 바늘을 빼고 방향을 바꾼 다음에 샷을 하나, 안 보이는 빼뜨기 invisible slip stitch,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코에 짧은 뜨기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했으면은 이제 짧은 뜨기를 한 코에 두 개씩 세 세트 해주면 돼요. 한 코에서 두 개씩 세 번. 자, 하나 둘 한 번, 하나 또 같은 코에 한 번 더, 둘 두 번, 그리고 다음 코에 하나 하고 같은 코에 둘, 세 번. 이제 또 다시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아이고. 자, 여섯 개. 여섯 개 쓰면 다시 일곱 번째에다가 짧은 뜨기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처음 사슬 기둥이 올라와 있는 이 자리에다가 짧은 뜨기를 하나만 더 해주시면 돼요. 하나 하면 처음 코랑 더해서 두 코가 되죠. 그리고 나서 빼뜨기에서 이번 층 완료 하시면 순식간에 2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층 진행해 볼게요. 3층 역시 시작은 안 보이는 빼뜨기로 시작합니다. 사슬 하나 하고 살짝 들어 올리고 바로 아래로 이렇게 놓고 걸고 빼준 다음에 앞으로 당겨주고 방향 바꾸고 사슬 하나, 오케이, invisible slip stitch. 그리고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 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다가는 짧은 뜨기를 두 개, 하나 하고 같은 코에 한 번 더, 둘 했으면 이제 짧은 뜨기를 다시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일곱.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 뜨기를 두 개, 그 다음 코에다가 그냥 하나, 그리고 다시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하나, 그리고 두 개, 하나 같은 코에 한 번 더, 둘. 그러면 이제 다시 짧은 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했으면 그 다음 코에다가 두 개, 하나 둘, 그 다음 코에다가 하나. 자, 했으면 이제 그 다음 코가 기둥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만 더 해주면은 완성. 자, 그래서 빼뜨기를 해서 3층 마무리. 오케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형이 되는 부분에 이제 두 개씩 세 번 해줬잖아요. 이쪽도 두 개씩 세 번. 그러니까 양쪽에 세 개씩, 세 코씩
총한 층마다 6호를 늘리면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4층 할 차례. 시작은 역시 안 보이는 배뜨기로 사슬 하나 살짝 들고 바로 아래로 이렇게 놓고 그리고 걸고 앞으로 빼주고 바늘 방향 바꾸고 사슬 하나 해서 기둥 올리고. 자, 그 다음 코에 짧은 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다가는 짧은 뜨기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나면 이제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여덟 개 진행해 줄게요. 팔, 여덟. 했으면 이제 그 다음 코에 짧은 뜨기를 두개 주고요. 하나, 두고. 그리고 나서 1, 1, 2, 1, 1, 2를 두 세트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코에 하나씩. 하나, 그리고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다가는 둘. 하나, 둘. 다시. 하나, 하나, 하고, 그 다음 코에다가, 둘. 그리고 나서 짧은 뜨기 한 코에 하나씩 여덟 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덟. 했으면 이제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 뜨기를 두개 주고, 둘. 한 코에 하나씩 두 번, 하나, 다음 코에 하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 뜨기를 두 개. 둘. 하고, 빼뜨기에서 또 이번 층 완료. 자. 그럼 이제 4층을 떴으니까 5층 할 차례죠. 자, 5층은, 자, 일단 시작은 똑같아요. 안 보이는 빼뜨기. 바로 아래로 이렇게 넣어서. 앞으로 이렇게 빼서 바늘 방향 바꾸고 사슬 안 보이는 빼뜨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층은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한 바퀴를 쭉 돌려줄 거예요. 가방 밑바닥의 마지막 층이에요, 이게. 자, 한 코에 하나씩 한 바퀴를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처음 기둥 바로 직전 코까지 했죠? 그러면 빼뜨기에서 이번 층 완료. 자, 한 다음에 이렇게 좀 말린 거를 좀 이렇게 좀 펴주도록 할게요. 끝부분만. 그리고 일단 다음 층으로 진행하기 전에 이 가운데 실부터 숨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돗바늘에 꿰어서 여기 자, 일로 쭉 타고 왔잖아요. 반대쪽으로. 반대쪽 짧은 뜨기 안쪽으로 이렇게 쭉 통과시켜서 숨겨주고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당겨주면은 요 가운데도 좀 당겨지면서 코가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 튀어나온 실도 잘라야겠다. 이렇게 좀 당겨서 너무 당기면 오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자 이렇게 가방 밑판이 나왔죠? 적당히 당겨주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옆면을 올릴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이제 여기서 기둥은 사슬 하나. 그리고 이번 층은 안 보이는 빼뜨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바로 뒤코에다가 이랑뜨기로 뒤쪽 한 줄만 걸어서. 자, 여기서부터 뒤코 걸어서
뒤쪽 한 줄만 걸어서 이랑뜨기로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이랑뜨기로 뒷코를 걸어서 진행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한 바퀴 돌려 볼게요. 자 여기까지 아이고 여기까지가 마지막 코예요. 여기가 왜냐면 그 다음 코가 보시면 여기 사슬 기둥이 올라온 게 보이시죠? 그럼 이제 빼뜨기에서 이번 층 완료 했으면 그 다음 층은 그냥 제 코에다 짧은 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한 바퀴 돌리시면 돼요. 사슬 하나 쭉 올리고 바늘 아래로 이렇게 찔러서 안 보이는 빼뜨기 해주고 이렇게 사슬 하나 그리고 그냥 코에다가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한 바퀴를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둘, 주짜님 셋.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빼뜨기에서 이번 층 완료.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 겹뜨기를 응용해서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선 어떻게 하냐면 사슬 하나 해주고 살짝 끌어올리고 안 보이는 빼뜨기를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여기 자 그 여기 한 층 아래 이 층에 여기 보시면 여기 경계선이 있잖아요. 경계선에 사슬 기둥이 올라가 있는 이 기둥 아래로 이렇게 넣어 줄 거예요. 자 기둥 아래로 이렇게 자 기둥 아래로 이렇게 넣어서 잠시만요. 그리고 이 코를 걸고 여기 기둥 아래 여기로 빼줄 건 거죠. 이렇게 자, 이 높이까지 이 짧은 뜨기 2층 한 거 높이까지 올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방향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서 바로 사슬 하지 않고 그 다음 코에다가 그 다음 코 여기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빼주고 자 이렇게 바늘에 두 코를 걸은 후에 이 두 코를 한꺼번에 이렇게 빼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짧은 뜨기 모아뜨기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좀 앞으로 모아줘야겠다.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여기 너무 땡기면은 그 모양이 그 약간 망가지기 때문에 자 넉넉하게 빼주고 바늘 아래로 넣고 걸고 빼주고 자, 그리고 다음 코에다가 걸고 빼고 이렇게 자 모아뜨기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는 계속 이렇게 두 코씩 뺄 건데 한 코는 계속 겹쳐 줄 거예요. 이전 코 저기 이전 코에서 하나를 빼주고 자 이렇게 길게 들어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두 코 한꺼번에 자 이전 코 걸고 쭉 빼주고 그 다음 코에다가 걸고 쭉 빼주고 이렇게 자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반복해서 한 바퀴를 또 마저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짧은 뜨기 두 단을 이렇게 감싸서 뜨는 거예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얼추 다 된 것 같지만 이 두 코에도 해줘야 돼요. 여기 마지막 코에다가 빼주고
그리고 가장 처음 코 아래에다가도 걸고 빼주고. 아이고, 자, 마지막 코 그리고 걸고 빼주고 이렇게 마무리 하면 다 됐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빼뜨기해서 입원증 완료.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여기 위코가 좀 이렇게 좀 벌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빼뜨기로 한 바퀴를 쭉 돌려서 모양을 잡아 줄 거예요. 자, 체인 스티치 혹은 벨트 스티치라고도 하죠. 이렇게. 자, 한 코에 하나씩 쭉. 자, 그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이 코에다가 제가 표시를 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한 바퀴를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여기가 제일 처음 제가 표시를 해두었던 코잖아요. 자, 이 코를 빼주고, 자, 여기. 자, 여기선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코를 살짝 들어 올려주시고, 그리고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이 코를, 자, 걸고, 자, 요쪽으로 이렇게 빼줄 거예요. 이렇게 빼고 바늘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고 짧은 뜨기.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데, 방금 뒤쪽으로 넘긴 코, 여기 이 코, 이 코를 이렇게 벌려서, 자, 보시면은, 자, 방금 이 코를 이렇게 벌려서 이 사이로 짧은 뜨기를 해줄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짧은 뜨기 를 이렇게 살짝 느슨한 느낌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하시면은 한 길 긴 뜨기 모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빼뜨기의 한 길 긴 뜨기 버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단색으로 진행하실 분들은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요. 저는 여기서 이 네트 부분에 배색을 해줄 거라서, 자, 여기서부터 배색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러니까, 자, 여기 코를 빼오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까지 한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서 배색할 실을 가져와서, 자, 배색할 실을 가져와서 뒤에다 놓고 사슬 하나 하고 기존의 실은 타이트하게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배색 끝. 여기서 똑같이 진행하면 돼요.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짧은 뜨기를 해주고, 그리고 사슬 하나 이렇게 기둥 올려주면 돼요. 여기까지 했으면, 자, 이제 그 여기 하나 두 코를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찔러서 한 길 긴 뜨기. 여기선 사슬을 하나 둘 하고 같은 코에다가 한 길 긴 뜨기. 자, 이렇게 V자 모양이 나오면은 하나 두 코 건너뛰고 세 번째에다가 한 길 긴 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둘 한 다음에 같은 코에다가 한 길 긴 뜨기. 자, 이렇게 쭉 반복해서 한 바퀴를 돌리시면 돼요. 하나 둘 건너뛰고 세 번째에다가 한 길 긴 뜨기, 사슬 하나 둘 하고 같은 코에다가 한 길 긴 뜨기. 자, 한 바퀴를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여기 제일 처음 기둥이 올라왔던 코에다가 한 길 긴 뜨기를
해주고 여기서 사슬 두 개 하고 여기다가 빼뜨기 하는 거 대신에 이렇게 바늘에 한번 감고 여기 원래라면 빼뜨기 앓고 이 자리에다가 긴뜨기를 해줄게요. 긴뜨기는 이 세 줄을 한꺼번에 빼는 게 긴뜨기죠. 자, 이렇게 해서 기둥을 연결 후에 이제 여기서 안 보이는 빼뜨기를 사슬 하나하고 살짝 들어 올리고 여기다 해줄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끌고 올 건 거죠. 그리고 바늘을 빼고 이렇게 코를 바꿔서 이렇게 자 했으면 이번 층은 짧은 뜨기를 쭉 한 바퀴를 돌려주면 되거든요. 짧은 뜨기를 자 이렇게 큰 구멍에는 하나 둘 그리고 사이에다가 짧은 뜨기 이렇게 하나 자 큰 구멍에 짧은 뜨기 하나 둘 그리고 여기다가 짧은 뜨기 하나 해서 쭉 한 바퀴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이 다음 코에는 처음 이 안 보이는 빼뜨기 사슬 기둥이 올라와 있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여기 코 위에 있는 이 코에다가 빼뜨기해서 일단 이번 층을 완료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삼각형 모양의 그 한 길긴 뜨기 후 짧은 뜨기 삼각형 짧은 뜨기 그러니까 한 길 삼각 아니 죄송합니다. 한 길 긴 뜨기 짧은 뜨기 한 길 긴 뜨기 짧은 뜨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해서 이제 잠깐만요. 다음 층으로 진행하기 전에 풀리지 않게 좀 실을 좀 빼놓고 여기 밑에 실들과 그리고 가방 밑판 작업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가방 밑판은 지금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이 조각이 같이 이렇게 발송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방 밑에 찡도 함께 발송이 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 끝에 세 칸을 자르고 세 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르는 거죠. 그리고 자른 여기서 이렇게 모퉁이를 이렇게 잘라서 둥글려 주시면은 간단하게 타원형의 가방 밑판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다 넣어 볼까요? 자, 요렇게 사이즈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넣으면 되는데 그 전에 여기 매달려 있는 실들도 여기 매달린 실들도 일단은 숨겨 놓고 갈게요. 단색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냥 진행하시면 될 거고 이렇게 저처럼 배색을 하시는 분은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 이렇게 이 연한 색은 이 위쪽으로 가기 때문에 기둥 타고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그리고 이 짧은 뜨기 한 거 아래로 이렇게 짧은 뜨기 안쪽으로 이렇게 쭉 넣어서 숨겨주고 그리고 이거는 바로 아래 진한 쪽으로 숨겨주시면 되겠죠. 자, 그냥 이 밑으로 한 칸 쭉 내리고 여기 겹뜨기 한 요 사이로 쭉 넣어 줄게요. 겹뜨기 한 거 아래에 짧은 뜨기로 넣으면 좀 더 안정감 있게 숨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실은 잘라주고 그리고 이제 가방 밑판을 장착해 줘야겠죠? 자,
이렇게 일단은 그걸 꽂은 다음에 보시면 여기 1층에,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층에 이 끝에서 이렇게 양쪽 옆으로 직선상으로 이동해서 여기 보시면 1, 2, 3, 3층과 4층의 경계선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삐뚤어지지 않았나 한번 잘 확인해주고 끝에서 이렇게 한 이런 느낌. 일단 직접 한번 해보시고 일단 이렇게 꼽아놓고 위치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안쪽에서 보시면은 자, 위에서부터 1, 2, 3, 4, 5, 다섯 번째 줄, 그리고 끝에서는 한칸 띄고 두 번째, 이렇게. 이렇게 양쪽 다 대칭이 되는 위치 왔죠? 그럼 이렇게 바닥에, 자, 이거를 바닥에다 딱 눌러주고, 그리고 여기 찡의 다리 부분을 벌려서 가방 바닥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가방 바닥이 아주 안정감 있게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도 반대쪽에 대칭이 되는 지점에다가 똑같이 작업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쪽도 마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뿅, 짠. 자, 요렇게 가방 밑판이 다 됐죠. 그럼 이제 다시 무늬를 패턴을 진행한 부분 패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사슬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아래 이 여기 코에다가 자 바로 아래 여기다가 또 짧은 뜨기를 해줄 거예요. 바로 아래 여기 짧은 뜨기를 이렇게 살짝 느슨하게 해서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슬 하나 하시면 또 한길 긴뜨기 기둥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여기 아래에서 했던 삼각 패턴을 진행하시면 돼요. 자, 한 코, 두코 띄우고 세 번째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 둘 하고 같은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자, 그리고 한 칸, 두칸 띄우고 세 번째에다가 한길 긴뜨기. 자, 이렇게 해서 사슬 하나, 둘 하고 같은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자, 해서 또 마저 한 바퀴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보시면 이제 마지막 기둥은 첫 기둥이 있는 그 같은 코에다가 이렇게 한길 긴뜨기를 해주고, 자, 이번에는 사슬을 하나, 둘 하고 여기다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층은 짧은 뜨기 할 건데 사슬 하나 하고 살짝 들어올리고 바로 아래로 이렇게 빼서 안 보이는 빼뜨기를 해주고 사슬 하나 그리고 짧은 뜨기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큰 구멍에 두 개, 사이에 하나. 참고로 지금 제가 한길긴뜨기 처음에 할 때는 그거 마지막에 빼뜨기를 긴뜨기로 했고요. 두 번째 할 때는 사슬 두개 하고 그냥 빼뜨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여기서 긴뜨기로 빼뜨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기둥을 바로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은 이렇게 사슬 두개 하고 빼뜨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기둥은 여기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기둥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계속 번갈아서 빼뜨기를 긴뜨기 한번 그리고 짧은 뜨기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끝까지 올리시면 기둥을 한 방향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둘 중에 편한 거 하나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사슬 두개 하고 빼뜨기 하면 기둥이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긴뜨기로 하면 이렇게 뒤로 가겠죠.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약간 한 방향으로 쭉까지 가면 그게 좀더 티가 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한쪽으로 몰아서 그냥 직선으로 올리는 게 티가 덜 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패턴은 반복이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자 여기 이거를 긴뜨기 1층 긴뜨기 2층이라고 한다면은 1층 패턴 한번 하고 2층 패턴 한번 하고 1, 2, 1, 2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긴뜨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일곱 번 지금 층을 올린 거거든요. 거기까지 일단은 진행하도록 할게요. 물론 여러분들은 취향에 따라 더 높이시던가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 한길 긴뜨기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긴뜨기 오케이 했으면 이제 그 다음은 짧은 뜨기를 한 바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단색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배색 하실 분은 이렇게 다시 이제 배색을 하시는 색상을 끌고 와서 실을 바꿔주고 살짝 들어 올리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거 손이 많이 벗어났네. 자, 배색할 실로 다시 이렇게 실을 바꿔주고 자 이렇게 배색할 실로 실을 바꿔주고 기존 실을 살짝 당겨주고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안 보이는 배뜨기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이 실들은 그냥 감싸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짧은뜨기 한 바퀴를 마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감쌌으면 요 실은 잘라도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빼뜨기 자 했으면 이제 다시 이 밑에 겹뜨기 했던 이 패턴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사슬 하나 올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랑뜨기로 뒤쪽 코를 걸어서 이랑뜨기로 짧은 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한 바퀴를 돌리고 그 위층은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한 바퀴를 돌려서 총 이제 2층을 올려준 다음에 겹뜨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일단은 짧은 뜨기를 총 2층을 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빼뜨기 했으면 짧은 뜨기 2층을 완료했죠. 그러면 이제 밑에 했던 것처럼 사슬 하나 하고 쭉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 바로 아래 이랑뜨기 첫 코 여기다가 이렇게 안 보이는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 코에다가 이렇게 여기 겹뜨기로 아래에다 찔러서 겹뜨기 두 코 모아뜨기 이렇게 해서 또 자 한 코씩 중복되면서 한 바퀴를 쭉 마저 돌린 후에 그 다음에 빼뜨기 한 바퀴 돌리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래 셋된 거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마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빼뜨기까지 한 바퀴를 돌렸어요. 겹뜨기 끝내고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아이고 실을 자르고 쭉 끌어올려서 돗바늘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표시해놨던 입구를 뒤에서 앞으로 한번 훑어주고, 그리고 이 실이 나와 있는 코로 다시 그대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뒤쪽에 코 가운데로 이렇게 나와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 앞에 코를 뒤에서 또 다시 앞으로 이렇게 훑어주고, 그리고 다시 이 실이 나와 있는 코로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면서 요렇게. 이렇게 해서 쭉 당겨주고, 코들의 모양을 얼추 비슷하게 맞춰준 후에, 요거를 요렇게 살짝 내려서 여기를 커버해 준 다음에 실을 숨겨 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해서 커버를 하는 듯하게 내리면서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아래로 찔러서 위로 올려, 한번 올려 놓으면은 요런 식으로 커버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으로 해서 쭉 놓고 숨겨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실들도 이제 다 잘라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했으면은 이제 트럭 가방 완성. 지금 이거는 다림질을 한 상태인데 이거는 아직 다림질을 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스팀 다림질을 해서 한번 모양을 잡아줘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힘을 넉넉하게 쬐은 다음에 이렇게 벌려주면서 모양을 잡아줄게요. 그안 속에다가 타월 같은 걸 말아서 넣은 다음에 모양을 딱 맞추고 스팀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 모양 틀 잡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두께에 맞게 이렇게 스팀을, 그러니까 타월 같은 걸 말아서 넣은 다음에 다림질 하시면은 모양 잡기가 수월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일단 저는 이렇게 대충 해서 모양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잡힙니다. 와, 예쁘다.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제 가방끈만 달아주면 되겠죠? 한번 가방끈을 만들어 볼게요. 짠. 이렇게 해서 가방끈을 완성해 봤습니다. 가방끈 만드는 방법은 여기 이 영상을 보시면 돼요. 뜨신 이중사슬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바로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뜨신 더블 체인 스트랩.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부착을 하시면 돼요. 네네. 똑같은 기법이기 때문에 별도로 요번에는 찍지 않았다는 점. 보시면 이렇게 한 겹으로 했는데 좀더 두껍게 하고 싶으시면 두 겹으로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폰을 넣고 아주 넉넉하기 때문에 지갑이라든지 뭐 차키 등등도 넣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삼각 네트 크로스백 스마트폰 가방을 만들어 봤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드신 친구들 안녕. 안녕.